예, 장주식입니다. 요즘에 그 후쿠시마고 원전 그 오염수고 방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문에 나온 그 칼럼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정보는 권력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정확하고 신뢰 가능한 정보일 때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바다는 부정확하고 근거 없는 정보로 오염이 되고 있다. 우리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바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부터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바다에 우리 농산물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단한 건도 없었다. 또한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수많은 비정부 기구들이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물을 떠서 그 방사능 농도를 측정을 할 것이다. 여기서 적정 농도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면 그 기구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100번을 양보해 방사성 물질이 일본 앞바다에서 검출된다 한들 2011년 유출 사례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0이다. 그렇다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오랜 기간 방류하는 것은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모니터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과학적 근거 없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쟁의 수단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과 SNS에서는 극단적인 언어를 골라가며 안전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카더라 하는 그 괴담을 내놓는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바다에서 평생을 일하고 있는 한국 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장담할 수가 있다. 아무리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해도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또 약속한다.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경우 허위 사실을 그 쏟아낸 이들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고 검증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수산인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는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역시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언론은 수산 어업인들이 어업 현장을 떠나고 수산물 판매 상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아주 정확하고 신뢰 가능한 정보만을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연합회는 묵묵히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 여러분에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한 얘기가 다 맞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그 어민들이나 그 상인들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걱정이 없도록 정치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